송편 속을 만들기 위해서 흰 강낭콩을 씻어서 물을 좀 많이 부어요. 한참 끓여도 타지 않을 정도로 물을 넉넉히 많이 붓고요. 끓으면 불을 낮춰서 천천히 푹 익혀줄게요. 수저로 이렇게 으깼을 때요. 으깨질 정도로 푹 삶을게요. 콩에다가요. 제가 물은 버렸거든요. 그래 콩만 남겨놓고는 콩을 이렇게 좀 으깨줄게요. 그리고 이제 설탕하고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팥이나 다른 콩으로 하셔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수저로 이렇게 눌러서 으깨셔도 되고 또 포크로 으깨셔도 되고 뭐든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켜고요. 설탕을 좀 넣어주고요. 자, 좀 달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소금도 좀 넣어줄게요. 설탕과 소금이 적절히 잘 들어가면 많이 달지 않아도 단맛이 좀 더 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수분을 좀 날려주겠습니다. 너무 오래 날리면 이게 타니까 적당히 조금만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쑥을 가지고 쑥 송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요거는 마른 쌀가루입니다. 방앗간에서 쌀을 불려가서 빻은 쌀 아니고요. 제품화되어서 만들어 나오는 마른 맵쌀 가루 100%입니다. 제빵 재료 파는 사이트에서 제가 구입했고요. 종이컵 3컵입니다. 쑥은요. 대접에 한 대접 정도. 쑥은 양이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어요. 물을 조금 더 희석해서 반죽만 잘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먼저 한번 깨끗하게 씻어왔고요. 따듬어서 씻어왔습니다. 만약에 쑥가루가 있다면 쑥가루로 반죽하셔도 돼요. 뭐든 다 괜찮고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반죽 농도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기 좋게 먼저 좀 썰어주고요. 자, 물을 조금 넣어주는데요. 종이컵 물을요 거의 종이컵 1컵 반 정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믹서기에다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렸는데요. 자, 소금물요 이렇게 약간 넣어줍니다. 간이 좀 돼야지 맛있거든요.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쑥을 갈았는 걸요. 정확하게 어느 만큼 넣는 것보다는 반죽의 농도를 내가 봐가면서 맞추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스푼으로요. 여기다가 송편은요. 떡의 색깔을 위해서 제가 오늘 흰 설탕을 쓰는데 색깔 상관없다면 황설탕도 괜찮습니다. 흰 설탕을요. 3개 정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송편 쌀가루에다가 설탕을 좀 넣고 반죽해주면 송편이 빨리 갈라지지 않고 조금 덜 마르고 좀 촉촉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고요. 쑥 갈았는 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넣지 마시고 봐가면서요. 남기셔도 되거든요. 마른 가루라서 물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반죽은요. 농도를 봐가면서 만들 겁니다. 우리 보통 새알씬 만드는 농도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묽게 만들 겁니다. 그럼 요 정도가 딱 우리가 새알씬 동지 팥죽 있죠. 새알씬 만드는 농도. 요게 보통 우리가 송편 만드는 농도거든요. 여기다가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물을. 요 정도. 자.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송편에 원래 그 반죽보다 조금 더 묽게 할게요. 만지기 좋게 아주 부드럽게 반죽되었습니다. 원래 송편은 우리가 익반죽을 하잖아요. 뜨거운 물 넣고. 그렇지만 이렇게 쑥을 갈아서 넣을 때는 익반죽 이런 거 못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죽이 부드럽게 되면은 이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속을 다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넣어놓고요. 이렇게 되게 많이 달진 않고요. 조금 달게 해놨거든요. 저는 흰 강낭콩으로 했지만 다른 콩으로 바꿔서 하셔도 돼요. 팥도 괜찮고 강낭콩도 아마 괜찮을걸요. 삶아서 으깨지는 콩이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요, 조금 보통 송편보다는 조금 농도가 조금 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마른 가루가 조금 퍼지는 시간을 좀 이렇게 해서 송편이 하나씩 될 만큼씩 이렇게 잘라둡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펴주고는요, 속을 넣습니다. 주고는요, 모양은 그냥 뭐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손을 꼭꼭 눌러서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속에는 뭐든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밤을 깎아 넣으셔도 되고요. 깨 곡물도 괜찮고 뭐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저는 송편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보통 송편의 한 두 배 정도 사이즈 크게 만들었거든요. 보통 우리 파는 송편에 한, 그 송편 한 두 배 사이즈거든요. 22개 정도 나옵니다. 종이컵 3컵 하면 배보자기에 물을 적셨습니다. 종이 호일도 깔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깔고요. 떡을 이렇게 조금 간격을 두고 서로 붙지 않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서 함께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찜냄비에 지금 물이 끓고 있었거든요. 떡이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최대한 촘촘히 넣었는데도 떡이 두 개 남았어요. 그러면 종이 홀이나 아니면 배보자기를 하나 더 까셔야 돼요. 이렇게 남은 떡 두 개도 같이 얹어서 찌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두 번 찔 수는 없거든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약 겹쳐 놓으면은 시간을 예를 들어 20분 찔 거면 여기 좀 겹쳐졌잖아요. 그러면 한 5분이다. 10분 더 쪄줘야 돼. 25분 정도 찌겠습니다. 지금 떡이 20분 됐거든요. 이제 5분만 더 있다 불을 끄겠습니다. 제가 떡 위에다 떡을 하나 더 겹쳐놨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자, 이제 25분 되어서요 불 끄겠습니다. 송편이 다 쪄졌고요. 아직 조금 이게 뜨겁습니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을 때는요, 찬물에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조금 살짝 식혀주거든요. 근데 양이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접시에서 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참기름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놔둬도 서로가 안 붙거든요. 안 그러면 서로가 붙어요. 자, 종이컵 3컵의 맵쌀가루 가지고요. 떡은 이렇게 충분히 한 접시 나옵니다. 쑥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